뭐야, 뭐야. 맞네. 데뷔 나왔어. 아, 이거 데뷔. 오와. 예, 너무 피로해. 예, 지금 감몰입해가지고. 예. 맞아. 어, 왜냐면 내 막 이런 거 아니에요. 예, 괜찮아. 아니, 어, 진짜. 근데 이건 짜서도 이거 뽑아도 우리... 이거 안 돼요. 때 아니에요, 이거? 반갑습니다. 네. 네, 어떤 고민이 있으셔가지고 오셨나요? 제가 마이 데몬이라는 작품을 찍고 있는데 네. 작품과의 저와의 궁합을 봐주세요. 자, 그럼 작품을 생각하시면서 네. 왼손으로 세 장 뽑아주시면 됩니다. 그냥 느낌 오는 걸로 이거를 하겠습니다. 자, 유정 배우님의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뭐야. 데빌 나왔어! 아, 이거 데빌이 나왔거든요? 악마가 딱 나왔어요. 어. 그리고 그 악마 밑에 남녀가 이렇게 지금 네. 묶여있는. 이제 빼드박도 못한다. 아, 예. 아 빼드박도 못한다, 이제. 흑기사 카드거든요. 기사의 이 펜타클은 이제 돈과 명예를 의미하는데. 이 작품이 저에게. 예. 돈과 명예를. 아, 진짜요? 예. 여기도 보시면 힘 카드가 나왔어요. 이 사자가 부원님인 것 같거든요. 아, 그래요? 예. 지금 그래서 유정님이 상대 배우를 이끌고 가야 돼요. 두 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이제. 로맨스 또 네, 로맨틱이잖아요. 아, 사랑 네. 또 러브 카드가 떴잖아요. 네. 악마 사랑. 이게 끝난 거 아니야? 아니 너무 아니 작품 너무 잘해주신... 아니 작품 설명이 끝났잖아요. 악마랑 사랑한다. 어, 맞아요, 맞아요. 그 작품. 에... 어 진짜 이건 짜서도 이거 뽑아도 이거 안 돼. 웨이포스 컨셉 아니에요 이거? 어, 진짜? 신기하다. 그러면은 그런 네. 것도 돼요? 네. 지금 나에 가장 필요한 거. 아 그럼 되죠. 어떤 나의 마인드나 나에게 필요한 거. 어떤 조언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갈까요? 네. 아, 지금 유정님이 지금 최근에 좀 일이 많나요? 많죠. 아, 일이 많죠. 약간 거기에서 오는 지금 정신적으로, 육체적으로 좀 너무 피로해. 그 팔이 맞아요, 나는 맞아요. 지금 유정 마음이 그게 다 일이든 뭐 내 인간관계든 어, 이어지는 네네네. 거는요. 근데 지금 이 표정이야. 머리에 지금 뭘 아니, 이거 쓰고 너무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. 이거 너무 내 표정이래 이게. 지금 너무 피로해. 어떡해. 어. 또 굉장히 일적으로 굉장히 네.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아, 거거든요. 네네네네. 일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. 내가 진짜 아... 원하는 거대로 가고 있나?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, 지금. 가도 될까요, 그럼? 가도 될까요? 생각하면서 풀어도 될까요? 응? 풀어도 될까요? 생각하면서 두 장 가볼게요. 두 장. 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뭔데? 누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꽂았어요, 이거 지금? 이거 지금 이거 뭐가 지금 뭐지? 받은 게 있네 지금. 이것도 이 나무가 뭐냐면 일을 의미하고 이것도 일이거든요. 일이 너무 바빠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좀 챙길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만의 좀 스트레스 푸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으세요? 어, 그런 건 많은데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는 이렇게 아. 풀리지 않다 보니까 아.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. 그러면은 이걸로 이미지 카드로 제가 좀 진짜 봐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좀 더 한번 들여다볼게요. 조금 마음적으로. 아니 뭔데? 아, 떠나야 돼. 아니 같은 거 뽑았어요. 이거 선방님도 이거 뽑았거든요. 아, 뭐 이게 뭔데요? 여행 비행 카드잖아요. 아 스위스를 가라. 예. 스위스. 저 스위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스위스 좋아하세요? 스위스, 와 스위스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. 어. 아까 선방님도 이걸 뽑았어요. 스위스 가면 해소가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제 이 뭔가 이동을 해서 좀 풀어야 된다는 거죠. 아, 뭔가 여가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야 해라.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드라마가 또 하반기에 개봉이잖아요. 네네네. 그러면서 또 스케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. 아, 하반기 되면 더 바쁠 수 있고 네네. 마음적으로 그 컨디션 조절 좀 잘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너무 정시간이 없으면 저희 화장실이라도 가서 이 시간을 저는 잘 채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챙겨야 합니다. 그렇죠. 예. 내면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챙겨야 합니다. 그렇죠. 내적인 힘이 굉장히 좀 강한 느낌이거든요. 네네. 유정님은 네네. 딱 느꼈을 때. 그리고 내면에서도 힘이 올라오면서 외부에서 힘을 받고 이런 아... 스타일이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시간을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뭐 하나 예. 뭐 하나 또 뭘 봤나요? 예. 뭐 하나 또 뭘 봤나요? 예, 예, 예. 혹시 제가 오늘 저녁을 뭘 먹으면 예. 좋을지 이런 것도 예, 나와요? 예. 지금 상태 뭔가 몸에도 잘 보충이 되고 예.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. 저녁을 골라주시면 예. 종류가 있으면 그중에 오늘 뭘 먹으면 되는지를 한번 한식 가볼게요. 한식 양식 일식? 중식까지 가볼까요? 아니 약간 아시안 그런 베트남 뭐 쌀국수 이런 뭔가 팟타이 이런 거 그럼 태국 쪽으로 태국 쪽으로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. 예. 햄버거.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거든요, 제가. 기억해주셔야 돼요. 제가 순서를 못 외워서. 예. 햄버거. 지금 햄버거, 언니 햄버거. 햄버거, 햄버거. 네, 언니 햄버거. 한식. 어머. 여기가. 양식. 양식.
그다음에 여기가 일식. 일식. 여기 햄버거였죠. 네. 여기가 잠깐만. 양식이요. 양식 일단 지금 베스트고요. 어 그래요? 그리고 태국. 태국도 오늘 잘 맞아. 맞아.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었네. 그 음식을. 예. 양식이랑 저는 오늘 태국. 요게 이제 나랑 오늘 궁합이 잘 맞다. 일단 이 컵 이게 좋은 거예요. 아, 이게 진짜 요 카드 중에 4장 있는 카드인데 태국 요리도 이것도 뭐냐면 아 내가 이걸 먹었을 때 마음에서 아 이렇게 조화로움 있죠. 아 오늘 정말 조화롭게 내가 오늘 잘 차려갖고 오늘 하루 뿌듯하다 이런 느낌 딱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아요, 두 느낌. 좋아요. 양식 파스타예요. 파스타 면처럼 돼 있네. 배가 고프신 것 같아서 예 이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 식사 맛있게 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뭐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오셨는지요? 고민이요? 네. 고민은 없는데요. 악마 역할을 맡았는데요. 네.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왔습니다. 아 어떤 점이 좀 궁금하신가요? 네, 구원에 대한 송편들의 속마음이랑 아, 이제 네. 저의 팬클럽 이름이 송편이거든요. 네. 어떤 네. 사랑을 받을지 궁금합니다. 네, 그러면은 여기 왼손으로 기운을 살짝 좀 넣어주시고 제 기운을 뺏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기운을 제 기운을 뺏기고 싶지 않은데 네, 기운을 좀 넣어주셔야지 아, 또 네.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, 그럼 한 네. 0.1%만 넣겠습니다. 네, 왼손으로 살짝 넣어주세요. 네. 그 마이데몬에서 맡으신 구원 캐릭터를 생각하시면서 네. 눈 감는 동안 뭐 하신 거 아니죠?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, 네. 자, 그러면은 이제 캐릭터 생각하시면서 왼손으로 3장 뽑아주시면 됩니다. 네, 또 한 장 더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네, 지금 이제 이전에 내가 조금 했던 그런 캐릭터와 결이 좀 다른 느낌이다. 그래서 굉장히 또 팬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. 아, 진짜요? 네,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굉장히 네. 상대 배우님과 본님의 캐릭터인 것 같은데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뭔가 사랑? 순수한 마음을 주고받는 주고받는 그런 의미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, 이 카드가. 서로 막 그 각자 위치가 있는데 네. 둘이 만났을 때만큼은 되게 그런 유치한 그런 게 나오거든요. 맞아요. 구원이랑 캐릭터가 되게 시크하는데 도희를 만날 때마다 되게 아이처럼 바뀌거든요. 맞아요. 이제 이런 모습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사랑해 주실 것이다. 송나님의 또 본캐 또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분명히 있어요. 그렇죠. 맞아요, 근데 네. 그런 걸 보여줄 기회가 조금 캐릭터가 없었는데 맞아요, 맞아요. 이번에는 약간 송강님 본캐야 구원 캐릭터야 뭐야 라고 할 정도로 아니 진짜로 저대로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자유질문 또 하나 더 제가 서비스로 봐드릴게요. 마음. 아 요즘 속마음을 한번 볼까요? 네 좋아요. 네, 속마음 네, 볼 수 네, 있어요. 네. 아 여기서 또 기운 다 빨리는 거 아니에요? 아 여기 살짝 더 넣어주세요. 네. 송강님께서도 어떤 마음가짐인지 여기서 두 장 여기서 두 장 이렇게 네. 차례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. 송강님의 속마음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! 어머! 와 또 나왔어! 와! 이게 요즘에 송강님이 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좀 너무 행복해요. 너무 행복한데 그거에 따르는 또 좀 공허함도 살짝 있고 막 그런 마음이 지금 공존하다 보니까 맞아요. 조금 혼란스러움도 있어요. 네. 맞아요. 그래서 맨날 혼란스러워서 이게 정답인지 진짜 모르겠을 때가 많거든요, 요즘에. 네. 너무 신기하다.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나한테 쌓여간다는 거거든요. 계속해서 조금 스스로를 좀 잘 컨트롤하시고 그걸 잘 컨디션 조절을 해주시면은 진짜 이 컵들이 쌓여서 결국은 이제 연말에 이런 큰 트로피 이런 성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다. 혼란스러움을 어떻게 푸는지는 안 알려주시는 한번 거. 알아볼까요? 네, 좋아요. 네. 네. 그럼 여기 한 장, 여기 한 장 뽑을게요. 알겠습니다. 네. 네. 아까 뭐 별로 볼 거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과몰입해가지고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한 장, 여기 한 장 뽑으세요. 아 굉장히 지금 마음의 발등에 딱 묶는 게 뭐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? 맞아요. 그걸 풀어내야 될 것 같아요. 그게 뭔지 모르. 아 모르겠어요? 아, 여기서 그럼 두 장 한번 더 뽑아. 그것도 알 수 있나요? 예, 예. 한번 저도 근데 모르겠어가지고. 모르겠죠. 그래서 더 답답하죠. 그리고 보시면 왜 그러냐면 또 다재다능함이에요. 이게 결국 카드가 뭐냐면은 마법사예요. 그만큼 이게 다재다능하고 모든 원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만큼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배우로서 활동하시지만 글을 쓴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풀어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제가 진짜 그런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그냥 살면서 하고 싶고 그냥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고 싶어요. 더 풀어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이 두 장 더 뽑아. 네. 네. 일단은 해외로 나가야 돼요. 스위스! 저 스위스 진짜 좋아하거든요. 스위스 좋아하세요? 스위스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.
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뭐 이게 스위스까지는 가기 힘들더라도 자연이라든지 힐링할 수 있는 내가 맨날 오가는 곳이 아니라 조금 벗어나서 좀 가주시면 이게 지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리실 거예요. 그럼 해도 되셨어요? 해결되진 않았죠. 여행을 못 가요. 아, 여행은 가야죠. 제가 헬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네. 근데 그걸로는 풀리지가 않더라고요. 그 안에 헬스장에서 그냥 운동하는 거잖아요. 아, 그래서 답답한 거 맞아요. 진짜 너무 예. 감사합니다. 용한 집이 맞는 거 같습니다. 예. 비용은 이제 나무 액터스를 청구로. 예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유부남 데몬? 인간이랑 결혼하는 건 미친 짓이라며. 이유가 뭐야? 넌 네 타투가 필요하고 난 네 능력이 필요하고 우리 둘 다 상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. 나 케이크 만들었다. 아, 결혼 생활은 좀 할 만한 것 같아? 어때? 내가 입는 옷, 내가 쓰는 물건, 소소한 애장품들. 결혼이 원래 이런 거야? 내 물건 하나도 내 맘대로 집에 못 들이고? 불필요한 집은 다 빼. 이제야 진짜 실감이 나네, 유부남 된 거. 결국 해가 다 지고 나서야 들어오신다. 그래도 도도이가 항상 내 눈앞에 있으니까 마음이 놓여. 저기 그 잘 거야? 환자는 뭐 할 건데? 뭐든 해봐야지.